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무법자 덱 한번 가볼까? 육무법자 피들스틱 한번 가볼까요? 무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닛들이 다 죽고 한 명이 남으면은 데미지가 늘어나는 건데 그만 정찰해라. 피들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남으면은 그 타락 시너지 효과로 세지기 때문에 무법자 왕관 먹고 무법자 나가자. 무법자 럭스, 삼무법자 럭스, 배천사까지 줍시다. 하나 요렇게 갈게요. 일단은 이거 이겼으니까 레벨업 치자. 일단 아, 현명한 소비네. 이거 부럽다. 현명한 소비 굉장히 좋지. 그래도 럭스 2성 붙고 시작해가지고 완전 약한 건 아니다. 오, 사일러스 2성 나이스. 블리츠다. 아군이 시작할 때 주문력, 자방체가 체력 50만큼 연구의 획득. 근데 자방체를 안 받기 쉽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아군이 주문력 획득하고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레벨업 치고 싸움꾼까지 올립시다. 지금 연승 중이기 때문에 절대 과투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는 이거를 도대체 어디다 줘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 이템을 누구를 주고 빌드업을 할까. 럭스는 되게 불안정하단 말이죠. 미친 척하고 이상한 데다 스킬 쓰면은 원래 이길만한 것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르블랑 그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르블랑 조이 그거 쓰면서 일단은 망토가 있으니까 이온 하나 만들까? 마방깍 하나 넣어주게. 다 뺏겼네? 벨트 하나 가고 싶다. 아, BF소드 먹을게요. 오, 레넥톤 나이스. 어이씨, 잠깐만. 야, 얘는 고대기록 보관소 이거 그냥 깡으로 깐 건데 지하 세계를 두 개를 먹은 거네? 아니 왜 저렇게 운이 좋은 거야 진짜. 애들이 나만 운 없어. 여기 너무 빡센데. 르블랑도 하나 더 올리자. 주문 투척자. 오케이, 여기 만났어요. 아니 이게 지금 사이버네틱 웨피라서 방어력이 늘어나는데 저는 그래도 마법 딜러긴 합니다. 마법 딜러라서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근데 뽀삐가 럭스 생각보다 피 많이 안 단다. 피바락이 있어서 어차피 뽀삐 때리는 거 채울 수도 있고요. 이거 레벨업 안 쳤으면은 아 잠깐만, 레벨업 치고도 지면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이기지? 이겨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럭스 어디다 스킬 쓰는 거야 저거. 이겼으면 됐어. 여기 4연승 중이었는데 연승 깨졌네요. 좋습니다. 스태틱 마방깍보다는 구원으로 앞라인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피들스틱 혼자 살아남으면은 스태틱을 묻힐 애가 없기 때문에 구원으로 하나 가자. 앞라인 구원에다가 뭐 팽템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거학 대천사 무법자에다가 이온을 줄까? 피들스틱한테. 피들스틱 템을 어떻게 주지? 일단 거학은 하나 만들게요. 피들스틱 템을 어떻게 줘야 될까? 내가 이거를 스킬 자체에 이미 피읍이 붙어있어가지고 굳이 피바라기까지는 주고 싶지 않거든요. 피들스틱 조이도 사야 되긴 하는데 그냥 안 살게요. 충분히 조합이 강하기 때문에. 보석연꽃 좋다. 잠깐만, 허수아비를 죽여서 피들스틱을 강화시켜? 아니야, 보석연꽃이 좋아. 람머스가 이거 스킬 여기다 쓸 거거든요. 지금 제 앞라인이 다 여기 뭉쳐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지. 야 럭스 터트리는 거 데미지 좋았고. 탈론 하나 나와야 되는데. 탈론 하나만. 아씨 안 뜨네. 언젠가 나오겠지 뭐. 어차피 레오나도 찾아야 돼가지고 육무법자 하려면은. 아 그래도 지금 제가 앞라인이 좀 든든해가지고. 오우씨 럭스 데미지. 좋았고 럭스. 야 이거 소라카 먹으면 사자방체 그냥 바로 받아도 되는데. 아 저걸 먹네. 아비 연운 하나 갑시다. 레벨업 치고 뭐 하나 넣을까? 아니 근데 뭐 딱히 세질 게 없어가지고 지금 뭐 하나 넣어도 이대로 갑시다. 그냥 행운의 장갑 두 개. 일단은 근데 캐리 유닛이 1코짜리 케일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일단. 잠깐만. 야 어우 골프가 너무 센데? 록스 여기다 스킬 박아야 되는데? 와 진짜 아슬아슬하다. 아니 결투가 화력이 미쳤어 그냥. 여기 만나면 못 이기겠다. 너무 세진 것 같은데 이제 이성작이 너무 잘 돼가지고. 딴에 만났다. 아 여기도 결투가야? 여기는 6결투가네? 록스 스킬 어디다 쓰는 거야? 아이고 졌네요. 아니 결투가 이거 미쳤어. 아니 결투가가 너무 쎄. 화력이 레벨업 칠게요. 7레벨 찍히게 다음 턴에. 아니 결투가가 말도 안 돼 그냥. 우르곤 나온 건 너무 좋은데? 용발톱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용발톱은 좀 그렇고. 와 근데 탈론 이거 왜 안 나오냐. 이거 또 미친 척하고 끝까지 안 뜰 것 같은데 이거. 아 불안한데 이제 점점 슬슬 불안한데.
신드라. 신드라의 스킬로 소환된 아군의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신드라를 전장에 배치하면 대기석에 있는 챔피언 하나당 아군의 주문력이 6 증가.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가자. 서포터 신드라 괜찮네, 증강체. 이렇게 갈까? 레넥톤 피바라기 하나 주고, 럭스가 지금까지는 잘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좀 팔아야. 아 잠깐만, 이거 참 이거 칸 채워야지. 참 럭스가 잘 싸우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파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1코 유닛이다 보니까 한계가 이제 슬슬 드러나죠. 럭스를 좀 빼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갈아탔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 이제 레벨업 달릴게요 그냥 쭉. 왜냐면은 피들스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 우르곤 너무 이쁘게 서 있는데 이거 위치가? 야 이거 우르곤 스킬 다 맞겠다 얘네. 야 돈 좀 뽑아라 우르곤사 스킬 굴려가지고. 어 스킬 한 번만 쓰게 해줘. 어? 아 우르곤 스킬 못 썼어.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진짜. 왜 못 써 스킬을 저거를. 이온 하나 가자. 아니 뭔 우르곤 페어가 나오고 있어. 사자방체가 됐네요. 공소 획득해. 부르지 말고 블리츠랑 카밀을 빼버리자. 사자방체가 애초에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이자방체만 받고 르블랑 메인에 소라카만 쓰고 얘네 둘을 씁시다. 얘네가 필요가 없어 지금. 라고 어 탈론이랑 다 나왔어. 잠깐만 이러면은 나 뭐가 그거냐. 요렇게 갑시다 일단. 르블랑이랑 비에고 이렇게 2캐리로 일단은 쓰도록 하고. 나 무법자 뭐 비는 거야? 아 레오나가 비는구나. 레오나 이제 9레벨 가겠습니다. 어차피 레오나도 찾아야 되고 피들스틱도 찾아야 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르블랑 일성치고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어씨 레오나가 나왔네? 잠깐만 그러면은 무법자 쌍대천사? 잠깐만요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시간이 없다. 쌍대천사 하지 말고 쇼진 신드라 하나 가자. 신드라가 계속 끌어오는 거야. 계속 끌어오게 냅두고 이거 거학은 비에고 줄 거고 피들스틱도 이온 줘버릴까 그냥? 아니면은 총검을 하나 뺄까? 그냥 거학을 피들스틱 줄까? 아니 총검을 피들스틱 줄까? 어떻게 할까 이거를. 오른쪽 배치가 많기 때문에 우르곳을 좀 오른쪽에 놓겠습니다. 그렇지 우르곳 보물상자 두 개 나이스. 어? 아이템 뽑아왔네. 어 좋네요. 그냥 생템 하나 가고 총검 하나를 만들자. 총검 이렇게 갑시다. 와 애들이 다 세네요. 이제 다음 턴에 그냥 레벨업 해야겠다. 피 관리해야 되거든요. 돈 좀 써야 될 것 같다. 딱히 먹을 게 없네요. 그냥 지롯으로 앞라인이나 하나 챙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롯 지롯 하나 가고 피드스틱 남았고 무법자 전사 이렇게 가자. 이렇게 피디스틱을 구석에 놔볼까요 한번? 잠깐 무법자 하나 뭐가 빠지는 거야? 아씨 카밀이 없네? 카밀이 없네? 아 잠깐만 괜찮아 이거 피디스틱이 할 수 있어. 혼자 남아서 피디스틱이 다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피디스틱 간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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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6 무법자 피디스틱이거든. 어? 이거 탱커 닐라 혼자 남아서 어떻게. 아니 카밀 어딨어 얘. 아 이거 큰일났네요. 피들스틱 혼자서 정리 가능하지 이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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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 아이씨 이거 카밀 어떻게 찾냐 이거. 큰일났네. 카밀이 나온다고 치면은 카밀이랑 탈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 다 빠져야 되네요. 잔나는 그냥 쓰고 싶거든요 CC기요. 우르곳도 마찬가지고. 그럼 세주안이 이성을 보지 말자. 탈론 그냥 하나 팔고 50원 이자 볼게요. 저거 뭐 탈론 중요한 거 아니고 이성작은. 어 투쇼진 신드라 가자. 투쇼진 신드라 좋다. 어우 찾았다 나이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센터 쪽에 놓을까 이거를. 탱커는 레오나를 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제 조합상 창고 채우고 오케이 이제 리롤 쳐가지고 이성작 보고 막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얘네들 다 죽어도 상관없어. 피들스틱이 타락 효과로 죽은 아군 하나당 주문력 40이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8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거든. 야 1대 몇으로 싸운 거야 지금 피들스틱. 이거거든. 이렇게 우르고 붙여주고 이거야. 아니 피들 이성을 좀 붙여주고 싶은데. 갔나 비에고. 아니 피들 어딨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이 게임은 진짜 아니 좀 띄워줘라 좀. 어 나 근데 이제 이성작이 잘 돼가지고 야 피데이 스틱 없이 이기는데요 그냥? 들어가시고요. 피데이 스틱이 안 깨어나고 이겼는데? 피들 이성 그렇지. 아우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거 창고나 채웁시다. 상고 채우면 이제 주문력이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8마리를 아까 죽였으면은 84, 32 주문력 320 올라가는 거지. 거기에다가 무법자 마지막 남은 유닛 40% 피해 더해가지고 120% 피해량 있죠. 거기에다가 대천사로 주문력 올라가서 그것도 있죠. 거기에다가 신드라로 9마리 채웠다고 치면은 96, 54 주문력 54 더 늘어나죠. 잠깐만 여기 아우솔 한 마리 남았는데요. 잠깐만 비상 초밥집에서 아우솔 먹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지면 오히려 좋아. 피드스틱 지금 주문력 532, 572 갑니다. 컷! 스치기만 해도 그냥 죽거든. 어 근데 여기서 아우솔 무조건 먹어야 돼. 아우솔 오 아우솔 안 나왔어 다행이다. 삼쇼진 신드라에 갈걸 그랬나? 아니야 데캡 들어간 피드스틱을 신드라가 끌어와. 야 아우솔 나오기만 해라 진짜. 아 아우솔이 안 나왔네요 저런. 그랬구나. 최대한 피드스틱을 끝에 놓읍시다. 최대한 영향을 안 받게 제일 구석에 놓을게요. 얘 근데 이쪽으로 오면 우르고 스킬 맞을 텐데 나 일부러 여기 안 때리려고 우르고 뇨다가 놓은 건데 이러면 우르고 스킬 맞아가지고 더 세게만 맞을 텐데 나한테. 야 비에고 빨리 죽어. 피드스틱 지금 시동 중이야. 비에고 죽어 빨리. 어? 아씨 잠깐만 피드스틱 시동 중. 자 524% 갑니다. 오 604% 그렇지. 툭툭 들어가시고. 어 잠깐만 안 끝났어. 잠깐만 아우솔 뜰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아우솔 뜨면 안 돼. 어 저런 아우솔이 나한테 떠버렸네. 저런 그랬구나 저런 아쉽게 돼버렸네. 그랬구나. 아 나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피들스틱이 막 1대 진짜 며칠 한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알아봤습니다. 육무법자 피들 진짜 다음은 바로 죽죠. 알아봤어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